No! That was not me! This is him! No! My name is Macbeth! My name is Magnus. It's a disaster. Don't get me started. Who has money? No.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 이번에 15회 원어연극의 연출을 맡은 공사학부원 김경섭입니다. 예, 저희가 올해로 15번째를 맞는데 제가 또 4학년이기도 하고 이래 때 했던 맥베스 작품을 다시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됐는데 이제 연습 두 달 반 동안 해오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와줘서 이렇게 오늘 공연 멋지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맥베스는 총 오프닝부터 해서 엔딩까지 1시간 반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5막 8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다 보면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요소요소 마녀도 나오고 문제기를 비롯한 많이 재밌는 요소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마녀와 만남으로 인해서 맥베스가 왕이 될 수 있다는 예언을 듣게 되고요. 그로 인해 왕을 시해하고 새로운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마녀의 말에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죽음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맥베스를 연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맥베스를 한 나약한 인간으로 봐서 맥베스도 자신은 원래 처음에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주 멋진 모습이었는데 마녀라는 초자연적인 존재의 말 놀림에 의해서 이렇게 놀아나게 되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췄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맥베스의 독백 부분이라든가 레이디 맥베스의 몽유병 행동 이 부분에 특히 중점을 맞춰서 보시면은 재미있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엇보다 토요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정말 두 달 반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실수를 혹시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웃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극에서 주인공 맥베스 역을 맡은 공부학번 연예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맥베스 연극에서 맥더피 역할을 맡은 신지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맥베스 역은요. 인간의 어떤 이중성을 보여주는 인물인데요. 처음에는 되게 착하고 충성스럽고 전쟁에 나가서 공도 많이 세우고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이제 아내 말에 이게 줏대 없이 넘어가서 이제 막 왕을 죽이고 이제 막 배반하게 되는 인물인데요. 이런 면을 볼 때 사악한 면도 있지만 되게 나약한 면도 보이니까 또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비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투신이나 그런 게 되게 많아서요. 그 액션 연기 같은 거에 주목하시면 더 재밌을 거고요. 아무래도 인물들이 이렇게 점점 변해가기 때문에 그 내면 연기나 그런 감정의 변화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목하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맥더프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맥더프라는 인물은 이제 한마디로 의리와 정의로 이렇게 똘똘 뭉친 인물이에요. 그리고 왕의 지지를 받는 그런 충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왕의 죽음을 목격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가족에게는 약간 소홀해서 왕의 죽음을 목격하고 혼란스러워서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점도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가족과 이제 왕의 죽음 때문에 왕과 가족을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맥베스를 죽이게 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에요. 맥베스의 그런 이중적인 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맥베스가 이제 처음에 마녀의 얘기를 듣고 그 성품이 달라져서 이제 나중에는 레이디 맥베스와 같이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또 죄책감 느끼기도 하고 나중에는 마녀한테도 또 속임수를 이제 당한 것 같아서 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잘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 3개월 동안 이제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고
재밌기도 한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방학 내내 더운데 맨날 빠짐없이 나와서 하는 그런 후배들이랑 또 연출, 조연출 맡으신 선배님들과 또 뭐 소품이나 그런 거 챙겨주시는 스태프분들 참 너무 다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서로 대사를 줄줄 외울 정도로 많이 이제 연극에 몸이 되게 연극에 몸이 배어있어요. 연극이 이해 안 되시는 그런 영어라도 재밌게 봐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으로 하는 연극 잘 봐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고 한 거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 동안 되게 더운 날씨에 다 같이 와서 같이 고생하면서 진짜 어떨 땐 진짜 하기 싫을 때도 많고 되게 서로 마찰도 많은데요. 서로 같이 고생하면서 막 웃을 때도 있었고 되게 울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연극을 진짜 즐기게 되고 나중에는 진짜 좋은 작품 만들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고요. 무대에서도 막 실수 같은 거 해도 막 많이 이해해 주시고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워너 연극에서 레이디 맥베스 역을 맡은 영목과 공구학번 조윤경이라고 합니다. 레이디 맥베스 역할은 그 처음에 이제 맥베스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그런 편지를 받고 아주 강한 그 권력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맥베스한테 덩커랑을 죽이라고 유혹을 하고 그런 불안에 떠는 맥베스를 옆에서 계속해서 어르고 달래면서 끊임없이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끝내 미쳐버리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주인공입니다. 이 연극에서 가장 그 딱 관찰을 중시해야 될 점은요, 바로 이 제가 레이디 맥베스 역할을 맡아서 그런 게 아니라 레이디 맥베스가 나중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몽유병에 시달리면서 막 그 정신이 약간 분열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거든요. 오막 일장인데 그 모습, 레이디 맥베스가 몽유병에 걸려서 그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잘 관찰하셔야 돼요. 여름방학 때부터 연극 시작해서 정말 날씨도 덥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서울공연도 무사히 마쳤고 이번에 내일 하는 진짜 본 공연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걸 생각해요. 다 같이 고생한 동기들이랑 그다음에 선배 언니 오빠들 모두 수고하셨고요. 잘할 거예요. 화이팅! 맥베스 화이팅!